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화협정 추진에 대한 언급은 과거 9.19 공동성명 등에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과거 정부들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아주 고강도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과연 이런 협조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 바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한미일 삼국 정상들이 G20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그 함부르크 미 총영사관에서 만찬 회담을 가졌죠. 네, 지금 이제 끝났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북한의 그 ICBM급 그 미사일 발사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그 신속하게 도출해내자, 여기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러시아가 대북 규탄 성명을 이제 채택하는데 좀 반대를 했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그 ICBM급이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ICBM급이라 보기 어렵다. 이제 이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 자리에서 그 직전 자신이 그 발표한 그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이제 미일 두 정상에 그 설명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의 그 소식을 간단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자세한 소식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또 이게 나중에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면 신 베를린 선언이라고 얘기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그 독일에 가서 그 한반도 구상을 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건 이제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대한민국이 보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반도 평화를 좀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 북한 체제를 보장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그 비핵화와 함께 그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를 위한 그 구체적인 그 로드맵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그 선의 훈안 방식인데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좀 뒤에 천천히 추진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먼저 그 7월 27일 휴전협정 그 64주년을 맞아서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그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이제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1월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에 대한 그 대응 조치로 그 대북 심리전 확산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측이 그 선제적으로 그 중단할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석과 맞물린 그 14 정상선언 그 1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대해서 그 성묘 방문을 이제 제의를 했고요. 내년 2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면서 그 북한의 참여를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올바른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정화시킬 그 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김정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이제 밝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북한이 이 같은 제의에 대해서 혹은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사드 문제가 좀 쟁점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의 그 역할론과 관련해서 뭐 중국은 아, 우리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아, 오히려 좀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게 그 방중 초청 의사를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냉랭한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 한국이 그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중국의 그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그 처리를 상당히 정중하게 그리고 또 강도 높게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각종 제약으로 그 현실적으로 양국 간의 그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그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면서 중국에 이제 네, 그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이제 그 보복 조치를 이제 그 시사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그 지속되는 것이 그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칠 그 영향을 감안을 해서 각 분야의 그 교류 협력이 더욱 그 확대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의 그 관심을 유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역시 에둘러서 그 철회해 줄 것을 이제 강도 높게 요청을 한 셈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국익과 안보를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 셀비지의 그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 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줬다 하면서 그 노고를 좀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그, 이 현대음악에 상당한 그 업적을 쌓은 그 윤희산 선생의 이 안장된 베를린 그 공원을 찾아서 동백나무 한 그루를 기념식수 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 성악을 전공한 그 김정숙 여사, 그, 네, 윤희상 선생은 학창시절에 그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회고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올해 그 탄생 100주년을 맞은 그 윤희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 통영, 고향이죠. 예. 여기서 가져온 이제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기념식수를 한 셈이죠. 네, 그 김정숙 여사는 선생이 생전 일본에서 그 배로 그 통영 앞바다까지만 와보시고 정작 고향 땅을 그 못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울었다. 그래서 그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왔다. 선생의 마음도 풀리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예, 뭐 독일에서 슈토카우젠과 윤희상 선생 두 사람은 현대음악에서 가장 그렇죠. 그 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네. 그 60년대 그 동백님 사건의 그 주의이기도 했었죠. 네. 예, 동베를린 사건. 동백님 네. 사건도 동베를린 사건. 예. 그전에는 70년대 동백님 사건. 동백님 사건이라고 다 그랬죠. 예. 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말해요. 그, 문주중 씨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정보 증거 조작을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반발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네. 추경한 시민은 더 어렵게 된 모양새이고요.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국민의당은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사퇴 그리고 그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단은 국회 일정을 그 전면 보이콧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 국민의당 어제 그 추경안 논의를 위한 그 예산결산위원회 그 전체 회의에 불참을 했죠. 그리고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 어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그 만찬 회동도 이제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나는 이제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치겠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고충을 토로를 했는데요. 네. 추미애 대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자. 뭐, 나도 버리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는 일단 뭐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고 하죠. 네. 아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추경이고 뭐 인사청문회고 다 네, 좀 스톱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한 건 머리 자르기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돌철 발언 치고서는 좀 악성 아닙니까요? 되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네, 표현이죠. 그래서 과연 여야 협치 같은 걸 하겠다는 건지 뭐 국회를 타협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국회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좀 우리가 좀 협력을 네, 했죠. 네. 네. 그래서 추경이 이제 상임위별로 네. 진행이 됐는데 뭐 그 하루나 갔나 모르겠네요.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네. 추미애 대표는 그냥 놔둬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대표의 사과,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줘라 이랬는데 추미애 대표는 뭐 그냥 놔둬버려라 이런 반응 보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간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185석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위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식이 어긋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납득할 만한 조치는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퇴를 말했으니까 최소한 또 사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뭐 이게 국회를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과거는 그만두더라도 당대표 취임 이래 예. 여러 가지 그 설화가 많았습니다. 정치에 어긋나는 좀 발언이 또는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 지나치는 선을 넘는 표현이 많았죠. 자, 그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하고 이제 그 이 추경 같은 거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송영북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일단 대기 상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 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두 장관을 임명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이 국회는 그냥 가을까지 그냥 파행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뭐 추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안 될 것이고 그야말로 뭐 대통령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예. 이건 완전히 파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일 강행한다라고 가정입니다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슨 야당이 그냥 다 밝게 투항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도가 뭐 높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게 되면은 좀 지금 정부 여당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지
집안에 거기 누워 있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마저 사설로서 조대엽 고용도 담을 장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참조하면 좋겠네요. 네. 그 지금 만일 그 가을까지 이제 그러면은 국회는 공전될 것이다 강행하면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야당 책임 논의도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세요? 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아니 국회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걸 존중하고 정부가 그 정부를 운영해야지 그 마치 무슨 200석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참 그리고요 요거는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그 지금 국민의당 그 증거조작 파문 말입니다. 네.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의 관계를 또 얘기를 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좀 진술이 어긋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네. 그 결국은 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당내 진상위원회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예.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은 당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발로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건 뭐 이제 검찰 지금 미상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정치적 책임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설령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잘못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뭐 어딜 금방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책임이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실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는 계속 침묵을 지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그 부분은 이미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저한테 물을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자,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G20 참석사 독일 방문 중에 신베를린 선언이라는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핵심이라는 거는 평화 정착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인데 지금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이 휴전선 부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간 상호 비방 같은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네.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내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 시간을 해서 하든가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한데요? 네, 시간이 예.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저께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게 되면 이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산적한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협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만일 가을까지 이렇게 만일 공전이 되고 막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측면이 이제 상당히 높다 이런 거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을 계속 이렇게 좀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 답은 정착된 저 사회적 진행자께서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몰라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좀 예. 정치 기본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 보여주는 민의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그렇게 간다면 이 정권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뭐 개혁이니 뭐 별로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민의라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민의라는 게 국회에서 예. 네? 다당 구조를 만들어줬고 예. 또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얻은 득표는 40%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잘해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은 막 그것도 지지율은 금방 빠진다고 봅니다. 빠지고 또 국회를 이렇게 대하면은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절박하게 느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역 아니세요? 근데 좀 지금 상황이 여기 별로 이렇게 좀 인터뷰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7시 38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정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고척교 부근부터 신정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양평교부터 신정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신월에서 목동교 쪽으로 가는 길은 목동교 위에서 서행이 되고 있고요. 경인로는 고척교 에서 거리공원 입구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밖에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통일로는 홍운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4km 구간씩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출발세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단어가 하나 있죠. 햄버거 병인데요. 작년 9월에 당시 4살이었던 여자 어린이가 이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 병에 걸렸다는 건데요. 그 피해자 가족 측이 이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신장의 90%를 손상시켰다는 햄버거 병. 이게 대체 어떤 병인지. 이게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햄버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즐겨서 먹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를 지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박태균 교수, 연구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병이 뭐예요, 이게? 예,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아이의 어떤 증상으로 보면 말이죠. 예. 정확한 병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요독. 예, 요독. 그러니까 예. 소변의 독병이 있다는 거죠. 요독 증후군이라는 그 병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폐렴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이 예를 들면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균이 뭐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가정으로 보면은 그 시가 독소라는 그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영어로는 STEC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아마 그 병원성 대장균 5157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시가 독소 생성 원인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대장균의 일종이군요. 지금 예, 감염시킨 예, 그렇습니다. 그게요. 예.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말이죠. 예. 증상이 이제 용혈성이기 때문에 피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혈소판 감소증, 또 급성 신부전 같은 게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좀 드문 질환이지만 서구에서는 이런 영아라든가 유아 이런 데서 급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자체가 반드시 그러면 STEC라고 하는 그 시가 독성 대장균만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균들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콕사기병이라든가 우리에게 흔한 뭐 저기 사카자키병이라든가 폐렴구균 이런 것에 감염을 통해서도 이 질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장균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균 그럼 배 아프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그 신장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조금 우리가 5.15출균 그래도 이게 이제 대장균 식중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일반적인 식중독하고 달리 조금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설사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일반 그 식중독하고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서 아주 극히 일부 특히 어린이라든가 영유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그 신장을 망가뜨리는 용혈성 대장 증후군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또 여성한테 조금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병원성 대장균 5.15출균에 감염이 되면 한 2 내지 7% 정도가 용혈성 요독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감염 경로가 햄버거를 통해서인가요? 그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죠. 아직. 그게 확실한 게 아니군요. 예, 그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제일 앞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실제로 햄버거병으로 확인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그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같이 한 같은 것을 먹었다고 하면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원인 식품이 이제 확실하게 거기서 남아가지고 그 균이 5.15출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STEC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그 신장이 망가진 그래서 그 용혈성 요독증이 일어난 시기가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 이것도 조금 나중에 관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한 그 설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 요독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그 이런 일반론이지 모든 경우에서 딱 거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측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개 정도 같은 제품 팔렸는데 지금 문제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경로를 그러면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로 파악. 예. 지금 현재는 원인 식품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햄버거 패티가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햄버거하고 스테이크가 다른 게 우리가 어떤 식중독이 남아 있을 때는 되게 이렇게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식중독균이요. 그래서 표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는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예. 덩어리니까 표면적이 고기로 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패티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분쇄를 하게 되면 갈아 고기를 갈게 되면 말이죠. 표면적이 예.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기 5.15출균 같은 그런 어떤 식중독균이 잔류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어떤 뭐 문제가 5.15출 같은 그래서 햄버거 패티 같은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햄버거 패티 그 문제된 햄버거 패티가 완전히 익혔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균이 살아남지가 못하죠. 살아남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균이 덜 익었다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 덜 익었는지 그 여부를 현 상황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청취자 질문 4708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노로바이러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지금 예. 아까 5.15출균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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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같은 식중독인데 증상이 가볍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설사하고 며칠 지나면 낫는 병으로 되게 이제 겨울철에 많이 생기고요. 예, 그렇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개 원인 식품도 다양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햄버거병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20년 정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그 오이로칠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증사 그 원인 식품이 무쌍이었어요. 무쌍이었어요. 예, 무쌍이요? 예. 그러니까 무. 그 무. 예, 예, 이 깍두기 만드는 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식약처가 그 한번 그동안에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연구들 쭉 종합해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하는 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위해 수준 순서로 순위를 매겨 봤더니 1등이 김치였습니다. 2등이 육류, 3등이 음영류, 음영수, 4등이 어패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햄버거병이라기보다는 이게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에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지금 제가 참 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꼬마 아주 애기 아닙니까 사실. 네네네네. 5살짜리인데 네. 지금 그런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투석을 받고 이렇다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까? 예, 이제 이게 급성 상태이기 때문에 투석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급성 상태가 좀 완화되면 투석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요즘은 많이 이제 투석이라든가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뭐 치사율이 한 3 내지 한 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식중독치고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네. 조금 상태가 지금보다 나아지면은 투석 같은 거 안 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완치가 되면요. 아이고, 이거 참 애기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도 이 햄버거 먹고 이랬던 경우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요. 특히 이제 그 1982년 사건이 되게 유명한데 그 미국의 오리건주하고 미시간주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햄버거를 먹은 수십 명의 아이가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집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인 식품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 쉬웠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햄버거 패티 샘플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대장균이 있는지 병원성 대장균 오이로칠이 있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 이게 원인균이 이거고 원인 식품이 이거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됐던 아이들이 지금 이번처럼 이제 요독증 같은 게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햄버거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과연 그 햄버거 패티의 오이로칠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경우는 2000년도에 한 경우는 그 요독증으로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돈을 한 155억 정도를 받고 합의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이게 그 기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게 모든 음식에 사실 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햄버거 패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을 어떻게 다 이 구분을 하고 이 확인을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라운드 비프, 햄버거 패티 이런 식으로 갈거나 이렇게 표면적을 많이 넓혀놓은 그런 고기들은 분쇄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더 조리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식중독균은 열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뭐 이렇게 덜 익은 고기가 말고 완전히 익힌 고기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간단하게 하나만 육회 같은 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육회요. 육회는 지금까지 사실은 육회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예. 사건이 난 경우는 별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뭐 육회라고 해서 그 완전히 그 식중독에 우리 이제 생식 원래는 이제 외국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 일부러 생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를 지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박태균 연구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